무속인도 사람이다. 오마이 TV 사랑합니다. 구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 사는 천수암 김보살이라고 합니다. 초년, 중년, 말년 운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뭐 해마다 운이 섞어서 뭐 부자 안 되는 사람은 왜 그 왜 가난해가지고 백가지에서 집 없이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어떤 사람 팔 작아서 닐일이 깽깽 해놓고 말이야. 고대가신 집안에서 사는데. 왜 그 밤에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은 얼굴이 못생겼어요. 남만 못해서 배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왜 그 행세를 해야 되느냐고. 내가 아무리 대학교 교편을 잡았던 교사를 했던 나라의 관록을 먹었던 운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낙방이 되는 거잖아요. 어? 아무리 재능이 있고 성과가 있고 만인간이 우르르 본다 하나 인간의 투격이 있고 인간의 간신이 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떨어져야 되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 상승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운이 있잖아요. 왜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나이와 띠와를 갖고 아는 거죠. 예. 예,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 흔히 이제 이런 뭐 무서운 어느 한 불구에서 우리 책받침 지고 보고 있잖아요. 연별로 보고 해서 뭐. 이렇게 보면은 몇 살은 뭐, 몇 살 때는 뭐고, 몇 살 때는 뭐고, 몇 살 때는 뭐고, 뭐, 그렇게 이렇게 오행을 따져서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쉽게 본다면 서른여섯, 서른일곱이에요.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요 3년 안에 내 운기를 잘 다스려서 받아줘야 될 거예요. 특히 뭐 일곱수라 이렇게 한다. 나쁜 수에는 좋은 운에도 막아댄다. 좋은 운에도 거꾸로 진다 소리가 나와요. 언제가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5수, 일곱수, 9수예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시기를 놓치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 말했잖아요. 서른,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그때 잘 해서 잘 해나가라고. 비방법에 뭐 이렇게 있겠습니까? 우리야 뭐. 흔하게 뭐 이걸 이렇게 나쁜 이걸 막아라 저래라 이렇게 보통 평범하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상하게도 상문이 잘 껴. 상문 돌아가지 잘못 갔다 오면 주당살 맞아서 죽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갑집 잔치집 이런 데 갔다 와서 우연히 일어나지 못하고 철석 주저앉아. 주저앉다 보면 일어나지 못하고 생사를 헤매다가 불쌍히 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물어보라고 그래요. 병원에서도 예, 병원에서도 이 변명이 없으면 무당집 가서 점하고 오라고 그래요. 의사가 그래요. 잘못되면 집에 있잖아요. 왜 촌집 있잖아요. 촌집이나 그냥 이런 주택에도 그래요. 옛날에는 촌집에 뒷거티가 있었잖아요. 아궁이 불 때면 뒷거티라고 있었잖아요. 뒤 연기 나오는 때. 그런 데를 잘못 다스리면 큰일 나. 그런 걸. 예. 그리고 잘못 뭐 조만하게 뭐 집을 뭐 거기다가 헛간을 낸다거나 집을 하나 붙여가지고 산다거나 하면 큰일 나.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 그런 건 이제 지금은 다 좋은 집들만 있고 아파트만 살고 주택도 깨끗하게 갖고 있어 그런 일은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참 많았답니다. 예.